하나 팁이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음식과 관련된 역사, 뭐 음식과 관련된 어원에 관한 준비했습니다. 어원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닭도리탕. 여러분들 이 음식을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닭도리탕이었고 계속 대학교 때까지 닭도리탕이었고 그냥 나는 닭도리탕이 너무나 익숙한데 어느 순간 국립국어원에서 닭볶음탕이다. 너무 좀 받아들여지기 좀 처음에 낯설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항상 닭도리탕을 먹었고 엄마가 해주신 건 닭도리탕이고 엄마가 한나야 닭도리탕이었다 빨리 집에 들어와라 와 하면서 막 좋아하고 이랬던 음식인데 닭볶음탕. 근데요, 저는 왜 닭볶음탕을 좀 받아들이기가 좀 싫었냐면, 볶음이면 볶음이고, 탕이면 탕이지, 볶음탕은 무엇이며, 닭볶음탕이라는 그 발음도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짜장면이 자장면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죠. 저도 그랬어요. 짜장면은 짜장면이지, 무슨 자장면이야? 그럼 잠봉이야? 짬뽕은 잠봉인가? 이러면서 꿋꿋이 짜장면이라고 말을 했고 사람들이 쓰지 않자 결국 짜장면과 자장면 둘다 표준어로 지금 현재 인정된 상태죠. 자, 그렇다면 닭도리탕은 어떨까요? 이 닭도리탕은 왜 갑자기 일본어의 잔재가 됐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요. 이게 바로 1992년에 바뀌었더라고요. 1992년에 이제 이런 일제 잔재였기 때문에 순화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1992년 11월 닭도리탕은 일제 잔재로 판단하고 순화어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닭도리탕은 닭에다가 가운데 니와도리, 니와토리죠. 정확히 발음은 니와토리, 니와토리와 탕에 그런 구성된 단어로 가운데 니와도리가 일본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니와도리의 도리. 근데 사실 닭도리탕이 그 도리, 토리만 친다면 토리는 새거든요. 우리가 새라는 도리란 단어 되게 많이 쓰는 거 있어요. 바로 고스톱에서 고도리. 이치니 산 요 고 오. 새를 다섯 개 모으면 5점. 대박인 거죠. 고도리가 진짜 나기 힘들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는 일본어다, 도리는 일본어다, 이렇게 파악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닭도리탕의 도리가 니와도리일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요. 국립국어원도 지금 확실한 증거를 딱 보여주지 못하는 게, 그냥 일본어 잔재일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그렇게 순화어가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억울한 부분이 제가 예전에 닭도리탕 먹방 이런 식으로 먹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채팅창에서 많은 반발과 뭐 제목을 바꿔라 역사 강의하는 사람이 닭도리탕이 뭐냐 일본어 잔재를 쓴다 막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어쨌든 좀 억울해서 저도 그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컨텐츠로 다루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다루게 되는데요. 저와 같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누리꾼들과 그뿐만이 아니라 뭐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뭐 교수님도 그렇고 닭도리탕은 우리의 고유어다. 일본의 잔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에 백파더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닭도리탕 우리나라 오노래, 일본어 잔재 아니래.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죠? 일단 이 시작의 뭐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2012년에 이회수 작가님이 이런 식의 SNS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상식의 허실. 닭도리탕은 일본식 이름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를. 이렇게 했고, 그것에 이제 멘션을 달은 국립국어원 입장은, 국립국어원에서는 닭도리탕의 도리가 일본에서 온 것으로 보고 이것을 닭볶음탕으로 다듬었습니다. 도리의 어원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국립국어원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복붙하듯이 계속 답변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회수 씨도 그러셨고, 이회수 선생님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뭐 백파더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장 최근 기사죠. 2021년에 이렇게 그 예능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 여기서 이제 댓글하고 소통하는 와중에 그때 당시 음식 뭐 닭도리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닭도리탕은
맞다. 원래 우리의 언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바로 잡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자, 그렇다면 이 닭도리탕의 그런 논란. 일단 닭도리탕에 대해서 좀 쓰여져 있는 우리가 좀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겠죠? 아! 한 분을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바로 권대영 교수님. 닭도리탕 하면은 또 섭섭하신 분. 이 권대영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그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은 2016년에 여러 가지 글을 썼고 칼럼을 썼고 여러 그 어원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쓴 이분은 정말 강하게 닭도리탕은 우리 언어다. 우리가 원래 고유의 알고 있던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썼던 용어인데 어떻게 일본어라고 할수 있냐 근거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서 역사 속에서 한번 기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좀 오래된 기록 닭도리탕과 관련된 그런 음식에 대한 기록은 산림경제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한국사에서도 꼭 외워야 되는 우리 유암 홍만성. 유한 홍만선이 지은 실학자가 지은 이거는 농서이면서 생활과 관련된 하나의 이런 뭐 그런 백과사전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안에 음식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닭도리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초계라는 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계는 닭을 좀 볶은 요리라는 그런 직역하면 그런 요리인데요. 초계의 그런 요리법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약간 레시피 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참기름에 닭을 볶은 뒤에 물을 넣어서 끓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닭을 볶아가지고 끓이는 그런 요리가 닭을 이렇게 막 조각을 내서 볶아서 끓이는 게 처음에는 후추나 간장을 넣었었대요. 원래는 이렇게 빨갛게 되게 얼큰하게 끓이는 그런 닭도리탕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로도 뭐 여러 문헌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발간됐던 우리나라 음식을 모두 모은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긴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우리의 음식법을 한번 정리한 그런 요리법 책인데요. 이것은 1920 4년에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에도 닭도리탕이 있고요. 그리고 꿩도리탕, 토끼도리탕이 있어요. 두 개가 더 나와요, 도리탕이.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토끼도리탕을 어렸을 때 먹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좀 사냥에 꽂혀 있으셔가지고 토끼를 잡아서 엄마가 약간 닭도리탕 맛으로 토끼도리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엄마가 한 퓨전 요리인 줄 알았는데 토끼도리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꿩도리탕, 토끼도리탕, 닭도리탕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쓰여져가지고 그때부터 도리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할머니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닭도리탕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일제 강점기 그 전에도.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제 잔재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거의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했던 1930년대부터 일본어만 쓰게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섞여진 거지, 일제강점기 초창기부터 일본어를 막 썼다? 그건 좀 아니거든요. 우리가 191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글을 계속 사용을 했고 일본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점점점 얘네들이 막 세뇌하고 창씨개명하고 거의 말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1924년에 이미 일본어를 막 섞어서 썼다? 뭐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경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 이전에 닭도리탕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1925년에 지은 책, 해동죽지라는 책은요, 도리탕은 개화구로 평양에 유명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화근요, 탕과 달리 탕보다는 국물이 조금 졸은, 국물이 조금 적은 음식을 화기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평양이 나왔죠. 제가 이 부분에서도 어떤 다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한 문헌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그 교수님도 다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평양의 선비들이 이제 책 공부를 한 다음에 서당에서 책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항상 책거리라는 풍습이 있거든요. 책거리를 한 뒤에 책거리를 그 했을 당시에 이렇게 그 복숭아 나무가 막 열리는 복숭아 나무 꽃 아래에서 그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닭도리탕을 끓여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닭돌이 땅에 돗자가 복숭아 돌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그 어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꼭 분명히 뭐 일본의 니와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1920년대까지는 이 닭도리탕을 좀 허옇게 간장이나 갈색, 후추 이렇게만 끓여 먹었다가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뭔가 일본식이긴 하네요. 살짝 그런 간장과 후추 그런 음식이었지만 1946년에 편찬된 조선 음식 만드는 법에서는 붉은 고추를 넣어 조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 양계 산업이 막 발달하면서 치킨도 막 만들고 그리고 막 백숙 이런 거 하다가 닭도리탕은 또 우리 고유의 칼칼한 너무 맛있잖아요.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조리 형태가 이게 딱 자리가 잡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닭도리탕이 우리 언어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많은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아주 열띤 토론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따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막 상단만 지금 69건 막 검색 결과가 80건 쫙 뜨는데 기사를 접했는데 닭도리탕의 도리는 두루치다. 두루치기에서 나온 건 아닌가요? 도려내다, 국물이 자작하게 두루치기, 두루치기 도리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립국어원의 지금 입장을 막 밝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먼저 그 글들 대표적인 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좀 화나신 분들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글인데요. 닭도리탕이 어떻게 닭볶음탕입니까? 닭도리탕을 요리하면 볶음 과정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닭볶음탕입니까? 정말 웃기네요. 국립국어원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이라고 하죠? 닭 매운탕이 차라리 옳은 거 아닙니까? 역시 자기들끼리 맘대로 정하다 보니 허점이 보이는군요. 라는 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15년 글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처도 근거도 없는데 그냥 일본어 같아 보이니까 닭볶음탕이란 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일본어라고 믿고 있는 사람만 닭볶음탕을 쓰면 되는 거지 닭도리탕 사용이 마치 틀린 것처럼 밀고 가는 정책은 문제 아닌가요? 같은 논리대로라면 순화시키고 새로 바꿔야 될 낱말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라는 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약간 동의하는 바인데요. 닭도리탕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니와도리 때문에 한 것이라면 그것이 맞다라는 증거 자체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확실한 증거 없고 그리고 닭도리탕이 만약 우리 언어라는 증거 자체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 둘 다 공용어로 쓰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닭도리탕이 말했을 때 일본어 잔재를 쓰고 있어. 유튜브에서 뭐 역사하는 사람이 그거 일본어 잔재 닭볶음탕이라고 말해. 무식하긴. 이렇게 말하면 안 된 게 아니냐.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엄청나게 많은 글이 올라오고 이거 갑론을박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국립국어원에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닭볶음탕에 그 말이 너무 뭐랄까 말이 안 된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볶음면 볶음이지 탕이면 탕이지 볶음탕은 무엇이냐. 저도 닭도리탕을 꽤 자주 하는 편인데요. 닭도리탕은 닭을 막 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볶아서 기름이 생겼을 때 물을 붓기도 하고 혹은 그냥 물에다 텀벅 넣어서 요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볶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래도 좀 살을 안 쪄보겠다 이런 몸부림으로 그냥 저는 닭을 끓여요. 데쳐요. 데친 다음에 그 국물 과감히 버리고 그 다음에 데친 닭으로 요리합니다. 그럼 또 나름 담백한 닭도리탕의 그런 맛이 나거든요. 저는 그럼 볶지 않았잖아요. 그럼 볶음이란 말은 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레시피에 반드시 볶는 과정이 없는데 왜 볶음이 들어갔으며 볶음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볶아보셨잖아요. 무슨 가지볶음, 도라지볶음 이렇게 볶아먹으면 볶음은 국물이 없어요. 볶음은 아주 건조해요. 약간 기름기 살짝 있는 정도. 탕은 어떻습니까?
매운탕 드셔보셨죠? 시원하다, 국물 막. 탕이라는 건 국물이 자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볶음과 탕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상하다. 그리고 실제 비주얼하고도 너무 다르고 레시피랑도 너무 다른데 왜 볶음탕으로 했냐? 만들 때 조금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약간 허점이고, 그리고 사실 이 국립국어원에서도 닭볶음탕으로 한 그런 부분, 그 그냥 니와도리가 이게 니와도리가 들어간 그런 근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새로운 주장이 또 제기가 됐는데요. 국립국어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그 도리에 대한 어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백종원 씨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권 교수님도 얘기를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를 도려가지고 볶은 가지 도리무침이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도려내다라는 건 파내는 게 도려내다고요. 주변을 이렇게 사과 도리, 뭐 사과를 도리치다 이런 식으로 겉을 이렇게 싹 깎는 거 있죠. 싹 깎는 거. 오이도 껍질만 싹 깎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도리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닭도 그런 식으로 덩겅덩겅 도리쳐서 닭 도리탕이 됐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약간 국어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윗도리, 아랫도리. 그런 식으로 각을 내는 거잖아요. 윗돌이, 아랫돌이. 그런 식으로 닭도 탁탁탁, 탁탁탁 각을 내서 거기서 도리가 나왔다. 도리도리 잼잼에서는 나올 게 별로 없네요. 뭐 닭이 안 죽으려고 도리도리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은 도리치다와 그리고 윗돌이, 아랫돌이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연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일본어 잔재라고만 생각을 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이 누리꾼의 주장처럼 도리가 일본 이 우리의 고유어 도리치다에서 유래됐다는 근거를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조리 과정이 합성어로 구성될 때 어감만 도리라는 단어만 독립적으로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가지 도리무침을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성어 예시로 볶는다, 밥, 볶음밥, 계란을 만다, 계란말이, 뭐 이런 식으로 두부를 조린다, 두부 조림, 닭 도림, 뭐 이렇게 뒤에 탕이 붙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거가 없다면 이것도 사실 우리도 근거가 없고, 그런 일본어 잔재라는 근거, 거기도 확실한 근거 없으면 둘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관계자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어 하는 근거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립국어원은 대답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아까 그 권대영 박사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이 이제 이 닭볶음탕이라고 말을 이렇게 만들 때 좀 식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도리치다라는 단어를 분명히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닭도리탕을 막 드셨을 당시에도 일본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닭도리탕을 드셨는데, 그럼 거기서 도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분이. 그리고 사실 니와 도리의 뒷부분에 도리만 붙이는 것도 이상해요. 닭니와탕도 아니고 닭도리탕? 왜냐면 그냥 도리는 새거든요, 새. 닭새탕이 되는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하다. 엉강샘샘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무슨 무슨 탕, 매운 탕, 무슨 무슨 국, 미역국, 그러니까 음식 재료, 닭, 그리고 재료를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방법, 뭐 볶은다든지 도리친다든지 이렇게 방법, 마지막에는 탕, 찜, 무침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새를 넣었다고? 갑자기 일본어를 넣었다고? 뜬금없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닭이고 그 뒤에가 니와 도리를 만약에 썼다고 쳐도 그래도 또 닭닭탕? 닭닭탕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닭이라는 거 꼭 두 번이나 써가면서 그랬을까? 이거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거는 약간 우리말의 어원을 다시 한번 찾아봤을 때 좀 그거 규칙성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닭을 도리쳐서 만든 탕.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닭을 도리쳐서 만든 탕, 닭도리탕. 닭을 쪄서 만든 음식, 닭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닭도리탕이 순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인데 왜 자꾸 도리라는 단어에 고도리에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도리는 일본어.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너무 일차원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새가 들어가는 게더 불필요하다. 닭새탕. 그리고 니와도리가 닭이어도 닭닭탕. 이상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서로 이제 문헌준 거를 내라, 문헌준 걸 내라 이러면서 못 바꾼다. 막 이런 식의 내용이고, 사실 다른 익명의 국어국어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 닭볶음탕으로 순화한 그런 근거도 자기네들도 남아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사실 닭도리탕 어원에 대해서 답을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찾지 못했다. 국립국어원에서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으로 순화한 이유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기록된 게 없다라는 거. 90년대 정도면 좀 기록으로 남아오만한데 누가 바꾸신 거죠? 약간 양심선언 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하자고 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기록이 안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또 관계자는 당시 결정할 당시 도리가 일본어로 인식해 순화해서 그런 추측만 할 뿐이지 최초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도 도리에 관한 어원 표기가 어디에도 안돼 있어서 자신들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조금 양쪽 다 지금 계속 팩트 없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해서 두루치기에서 나온 거 아니냐. 윗도리, 아랫도리. 많은 도리에 대한 어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런 거 아닐까라는 추측만 계속 이어가고 있지, 확실한 이런 문헌상 증거만 딱 나온다면, 닭도리탕의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인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식재단에 관한 이야기도, 한식재단에서는 발음도 어렵네. 닭볶음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식재단에선 차라리 닭 매운찜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볶음과 탕은 만날 수 없다. 너무나 반대적인 조리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닭 매운찜으로 하자. 근데 이 부분도 살짝은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찜이라는 건 국물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많이 뭐 무슨 무슨 찜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갈비찜. 갈비찜에 막 국물을 퍼먹고 와 이렇게 먹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닭도리탕은 저희 어머니만 조리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국물이 어느 정도 자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닭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국물 부어 먹고, 밥 비벼 먹고, 또 국물 퍼먹기도 하고, 또 감자도 팍팍팍팍 포개가지고 또 국물 부어 먹고. 그래서 좀 국물이 꽤 자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탕에 가깝다. 좀 졸이긴 했지만, 조림탕. 닭조림탕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닭조림탕 괜찮다. 닭을 볶지는 않으니까. 닭조림탕. 그게 잘해 난것 같은데. 갑자기 발명했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한식재단에서도 닭볶음탕을 불편해하고 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하루빨리 좀 이런 개선책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절충방안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지금 둘다 사용을 하든가, 기존 순화된 말들 중에서 당시로서는 적절했지만 시간이 흘러준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은데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재검토 대상이 지금 500여 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닭도리탕은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국립국어원의 마지막 자존심인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좀 검토를 해보시고 둘다 쓰는 건 어떨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발 좀 도리라는 어원에 대한 확실한 문헌 증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사실 닭도리탕은 어디서 왔대? 뭐 이런 식의 그런 여러분 아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썰들을 댓글로 많이 풀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좀 닭도리탕에 그 도리치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왠지 우리 언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은 닭도리탕 어원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을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여러 가지 뭐 어원에 대한 부분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